오늘 할 거는 뭐냐면 9.2 패치가 2월 24일에 출시가 되는데 9.2 패치 새로 나오는 것들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뭐 본캐 숙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부캐 숙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번 시즌 우리가 해야 되는 노가다는 무엇인가 그거를 정리하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즌 9.2에 뭐가 추가가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일단 훑고 갈게요. 일단 먼저 제레스모르티스라는새 지역이 추가돼요. 9.2 버전 코르시아, 9.2 버전 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지역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초의 존재의 매장터 레이드가 나오고 태초의 존재의 매장터가 나오면서 이제 티어셋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설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토르가스트 모드도 추가되고 새로운 전문 기술 아이템들도 추가되고 시즌 3 쐐기 그리고 새로운 PVP 시스템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 하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제레스 모르티스 새로운 지역에는 뭐가 있고 뭐가 숙제냐. 사실 새로운 지역이 나오면 뭐가 숙제인지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일단 보도록 하죠. 일단 제레스 모르티스 어떻게 가냐. 오리보스 2층에 포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코르시아 포탈 존재 자체를 최근까지 몰랐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코르시아 2층 11시에 포탈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오르보스 2층 12시에 포탈이 있을 예정이라는 거. 새로운 필드보스가 나옵니다. 안트로스, 안토러스 아니고, 안트로스라는 새로운 친구가 나오고, 태초의 존재 암호라는 시스템이 추가돼요 자, 이게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숙제의 영역인데, 태초의 존재 암호가 뭐냐면, 약간 탑의 지식이나, 아니면 옛날에 이제 나이알로사 하셨던 분이면, 나이알로사에 이제 환영 보면 강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매주매주 매주 들어가서 자원을 모아서 더 쉽게 컨텐츠를 진행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게 여기도 있어요. 태초의 존재 암호.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제레스 모스티스에서만 강화가 되는 강화 효과를 제공해. 이게 뭔 말이냐? 뭐, 지배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배보석이나, 도관, 보험 뚫는 아이템처럼, 레이드나 쐐기에 영향을 안 줘요. 제레스, 모르티스에서만 강해지는 강화효과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는 됐는데, 사람들이 코르시아를 너무 징징 대니까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올리면 좋은 이유. 1회랑 전역회가 추가되면서, 이따가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새로운, 이제, 자원인 우주의 용제를 모을 수가 있고, 깨달은 자 평판을 좀더 쌓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일쾌가 깨달은 자 평판을 주고, 전역회가 우주의 용제를 주거든. 그래서 약간 도움이 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도움 된다. 라는 정도. 태초의 존재의 암호라는 새로운 화폐 추가. 이게 탑의 지식 같은 거예요. 태초의 존재의 암호라는 걸 모아서요. 제레스, 모르티스에서 캐릭 강화를 하는 거예요. 탑의 지식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의 존재의 암호는 이게 끝이고요. 다음은, 원생 생태합성. 이게 뭐냐면 제레스 모르티스에서 다양한 재료가 나와. 그래서 그 재료로 패시나 탈것 같은 시장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 메카곤에 있었던 파스칼 제왕 그 메카곤에 있는 이상한 재료들을 모아 가지고 탈 것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시즌 2입니다. 근데 파스칼 제왕 숙제였나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였나?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어, 숙제는 아닙니다. 그냥 추가됐어요. 그냥 시장 많으면 좋으니까. 기계 야옹이 만들기.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기계 야옹이가 아니라 이제, 원시 야옹이 만들기인 거죠. 네, 돌땡이 야옹이 만들기. 돌땡이 야옹이 만들기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원생생태합성은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대장정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숙제야. 이제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하드 유저들이 이제부터 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9.2 대장정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1주차에 한 번에 3개가 나오고 이후에 하나씩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 5주차에 다 나온다 5주차에 5주차가 몇 주차죠? 신화 3주차 신화 3주차면 몇 주차야? 보통 명전 끝나는 주차죠 그렇기 때문에 명전 유저들은 아 명전 할 때쯤에 대장정을 다깰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캐는 1,3장 스킵 가능하고요 뭐 이건 코르시아도 비슷했죠 첫 주에 1,3장 모든 캐릭마다 깨놓는 그런 헛짓 안 해도 됩니다 첫 주에 접속해서 <laughs> 내 모든 캐릭으로 대장정 안게 됩니다. 하나만 깨면 다 패스 가능. 첫 주에 세 개. 그렇기 때문에 뻘짓하지 말라라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깨면 뭐가 좋냐? 일단 5장까지 깨면 비행이 가능해요. 5장까지 깨면 비행이 가능하고 7장까지 깨면 성약 전설 허리띠를 줘. 이 성약 전설이라는 게 중요한데 성약 전설이 뭐냐면 성약단을 바꾸면 성약 전설 효과도 해당 성약단으로 바뀌는 자동으로 수합되는 성약 전설이거든요. 근데 이 성약 전설이 있어야지만 이 전설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성약 전설 허리띠를 먹는 순간부터 이 전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이제 신화 3주차에 성약 전설 허리띠를 획득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새 평판이 추가가 됩니다. 깨달은 자가 추가되는데 올려야 하는 이유. 성약 전설을 그 어떤 부위에도 부여 가능하고 291 전설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그런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성약 전설 기억을 통해서.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할게요. 7장까지 다 깨면 깨달은 자 매우 오호를 찍으면 성약 전설 기억을 줘요. 그러니까 전설 기억이 뭔지 아시죠? 그 전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 허리띠가 아니라 그냥 이 전설 허리띠는 265템이거든요. 이두 문장을 짧게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 성약 전설 제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 부위로도 제작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제 291 전설 업그레이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설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약하자면 그냥 대장정만 깨도 허리띠는 주지만 내 입맛대로 2차 스탯으로 배분해서 내 입맛대로 부위를 제작해서 291 업글까지 하려면 매우 오를 올려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매우 5호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보상들을 체크하자면, 이제 약간 우호 아이템으로 올도간 226 업글템. 뭐 이거 그냥 2유6 업글템이에요. 모든 도간 2 2까지 해주신 분들은 뭐 연연할 필요 없는데, 이제 새로 키우는 부캐는 뭐 좋겠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도간 226업글템을 야구해주고, 매우 5호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성약 전설격을 주고, 확고 때 모한 증강을 줍니다. 자, 이제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뭐, 보물찾기, 뭐, 이딴 거,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깊게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틀만 보고서 바로 갈 거예요. 자, 새로운 레이드가 나옵니다. 태초의 존재의 매장터. 11렘까지 있고요. 이번 레이드는, 에픽함을 추구해. 그랜드한 레이드. 그래서, 1, 8렘은 1주차에 나오고, 9, 11렘은 2주차에 나오는, 새로운 시도. 그래서 9 1일 내면 2주 차에 개방돼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 그래서 2주 차에 신화 램드랑 영웅 뒷 램드가 한 번에 나옵니다. 2주 차에 바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태초의 존재 매장터에는 신화 탈 것도 나옵니다. 간수 신화 탈 것이 나오고 정예 탈 것도 있어요. 정예 탈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드리자면 이제 매 확팩 마지막 레이드. 정의. 그러니까 이제 영웅 올킬을 하면 탈 것을 하나 줘요. 이번 매장터가 어둠당 마지막 레이드이기 때문에 정의탈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겨가 정의 탈 것이 공허용이었죠? 그리고 돌아온 티어셋. 이제부터 이야기할 티어셋. 새로운 시스템. 티어셋. 창조의 총매라는, 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전에, 이 티어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전과 똑같이 이제 다섯 부위. 머리, 어깨, 가슴, 손, 그리고 다리. 이렇게 다섯 부위입니다. 이거 2셋, 4셋이에요. 전체적으로 군단 티어셋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으로 떨어지고요. 토큰 같은 경우는, 어, 총 4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전양술 뭐 성사흐가 도중마들을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 그룹이 아니라 네개 곱하기 세 그룹이 아니라 세개 곱하기 네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제 나스리아 모기 토큰이 이제 네 그룹이었는데 그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큰으로 드랍한다는 거. 그리고 토큰 나눔도 가능해요, 당연히. 당연히 내가 해당 토큰보다 높은 아이템을 보유 중이면 토큰 나눔 가능. 요렇게 이제 티어가 드랍이 되고요. 티어셉 드랍으로 얻는 거 말고 이번에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티어 제작이 있어요. 창조의 총매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는데 티어를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언제 열리냐면 8주차, 신화 6주차에 열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막 월퍼킬 팀이 격아 때첫 주에 아제라이트 방어고 신화 한개 먹고 시작할라고 티끌 오지게 모아서 첫 주부터. 하나 먹고 시작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8주차에 개방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반에 노가다 요소를 좀 없애기 위해서 8주차에 개방한다. 그래서 이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방어구가 있어야겠죠. 재료가 되는 재료 방어구랑 아까 위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우주의 용제가 필요. 이두 개를 이제 갈아 넣으면 되는데, 이 방어구에 템랩이랑... 홈 여부랑 3차 스탯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2차 스탯은 이제 티어셋을 따라갑니다. 레이드 드랍하는 그대로. 그래서 2차 스탯을 이제 조절할 순 없다는 거. 그냥 티어셋이랑 똑같다는 거. 우주의용제 변환 가격이 중요한데, 머리, 가슴, 다리는 1,500개, 어깨, 장갑은 1,200개가 필요해요. 허리가 아닌 템도 변환이 가능해. 800개, 600개로. 그럼 티어가 아닌 허리랑 신발, 손목, 이런 것들은 왜 600개로 변환이 가능하냐. 뭐, 허리, 티어도 나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레이드 드랍템으로 변환돼요. 그러니까 허리 변환하면 그냥 레이드 허리로 변하는 거야. 어, 티어 허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 티어셋이 이제 레이드 강제라는 의견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가지고, 티어를 제작하는 방식을 이제 블리자드가 추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스템. 이전설. 이제 티어셋 봤으니까 이전설을 봐야겠죠. 일단 이전설을 알기 전에,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아까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죠? 291 전설이 추가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주의 용제가 2,000개 필요해요. 아까 그, 막, 어, 티어 제작은 1,500개, 1,200개가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2,000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우주의 용제를 어떻게 얻는지 알려드릴게요. 주간캐 150개, 일캐 75개, 시기모비 50개에서 75개, 그리고 반복해서 먹을 수 있는 상자 12개, 일일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상자 75개, 단한 번에 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자 2개 200개, 토르가스 13단에서 70개, 16단에서 100개, 간수의 시험 1단계에서 50개, 8단에서 500개, 레이드 보스마다 100개, 신던 돌 때마다 100개, 쐐기 돌돌 때마다 100개, 투기장 1승할 때마다 100개,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 이제 제레스 모티스 퀘스트 라인에서 최초로 200개, 500개, 그리고 깨달은 자 확고 상자에서 1,000개. 엄청나게 이제 이걸 보면 기록물 이번 코르샤 기록물과 비슷합니다. 아 분유물 분유물인가 기록물인가 아무튼간에. 근데 이게 어, 지금 p t r 를 해보신 이제, 장미저택님, 이제 포션에서 정복을 쓰시는 장미저택님에 의하면 하루에 그냥 보물찾기만 해도 대략 5,000개가 모인대요. 그러니까, 노가다 걱정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 요 그리고 한 캐릭터당 291 전설 업그레이드가 뭐 많아봤자 한 3개 정도 될 거잖아요? 티어 제작도 다한 2, 3개 정도 한다고 봤을 때, 한 1만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넉넉하게 뭐 전설도 한 3개 만들고 티어도 한 3개 만든다 가정했을 때한 만개 정도 필요하면 그렇게 노가다는 아닌 걸로 생각된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르시아에서 욕을 오지게 먹었다 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는 부분들 코르시아 평판 어땠죠? 확고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매우 5호까지 그리고 코르시아 이제 매일매일 해야하는 숙제들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는 암호시스템이나 원생생물 시스템이 스펙에 영향을 안줘 그리고 코르시아 이제 분유물 이거 개빡쳤거든요 확고대도 분유물 부족해 근데 이번에 확 요구량 줄여 줌 용제는 확 요구량 줄여줌. 이래서 코르시아를 겪고 나니 블리자드도 좀 개질할스러웠던 걸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는 간수의 시련이라는 새로운 토르가스 모드예요. 이 토르가스 모드는 8층으로 이루어진 그냥 보스만 잡는 보스런이에요. 쫄, 미로 이런 거 없고 그냥 보스만 있어. 1층 들어가면 1층 보스 있고. 2층 가면 2층 보스 입고 이런 식의 이제 던전이고 시간 제한도 없고요 톨과 강화 그러니까 탑의 지식이 적용이 안돼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탑의 지식이 복귀 유저들한테는 은근히 복귀 장벽이야 은근히 복귀 장벽이란 말이야.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고. 다섯 번 죽기 전에 클리어해야 돼요, 8층을. 근데 이걸 왜 하냐? 최초 한 번은 우주의 용제를 줘. 아까 이 위에 있었죠. 간수의 시험 1단계에서 50개, 8단계에서 500개. 최초 한 번. 이게 한 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최초 한 번입니다. 최소 한번 정도는 클리어할 필요가 있다. 근데 한번 클리어하면 뭐다? 더 이상 안 가도 된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뭐 치장품 같은 거 줘요. 근데 뭐 이제 스펙에만 관심 있는 유저라면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새로운 전문 기술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 3 2 6 2 찾기가 추가돼요. 당연히 26기 찾기는 한 부위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치유 물약 이거 중요하죠. 새로운 치유 물약이 추가가 됩니다. 이번에는 겨가 때랑 다르게 새 영약이나 새 물약이나 이런 게 추가가 안 돼요. 새 음식 이런 거 추가가 안 되고 오직 치유물약만 한 종류 추가가 됩니다. 현재 치유물약의 두 배의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치유물약들은 먹어둬라 라는 거죠. 남은 치유물약은 먹던가 팔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찾기에 강화 부여가 가능한 시스템이 추가가 돼. 탈것 이동 속도 증가, 뭐, 도핑 지속 시간 증가, 적중당할 때 피해주는 뭐 그런 효과, 적중당하면 생명력이 회복되는 효과, 1차 스탯이 증가하는 구슬을 주변에 떨구는 효과, 적 척취할 때마다 2차 능력치가 증가하는 효과, 광역 딜 구슬을 생성하는 효과 등등의 제작찾기에 강화 부여가 가능합니다. 아마 첫 주에는 꽤 의미있겠죠? 레이드템이 거의 없는 초반 주차에는 레이드에도 도움될 예정 음식이 새로 나온 거는 그 잔치상이 새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죠? 암튼 새쐐기 시스템 이제부터는 저는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길게 안 적었어요 저는 사실 레이드 유저이기 때문에 자새 쇠기 시스템 3시즌이죠 새로운 시즌 어픽스 암호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해탈 것이 추가돼요 옛날이랑 이제 똑같아요 색깔놀인데 죽음의 정령 색깔놀인데 이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타자베시 세기가 추가돼. 두 개로 쪼개져서 출시가 됩니다. 괴저 지속시간 이 1초 너프됐어요. 새로운 세기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PVP 시스템. 1인 조합전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말드락서스 대투기장이란 맵이 추가되고, PVP 장신구가 다섯 개 추가돼요. PVP도 깔끔하게 <laughs>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실 기타에 중요한 게좀 있는데, 첫 번째로 다크문 게임 추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한테는, 네, 이 약간의 스펙이라도 올리고 싶어하는 저희들한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타자베시 영웅 난이도 추가 이것도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영혼제풀 캐릭간 이동이 추가돼요 이제 전설 만들 때 토르가스트 뺑뺑이 안 돌아도 돼 이제 그냥 본캐 잿불 보내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든 캐릭터 잿불 다 합해서 6.8만 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토르가스트를 미친 듯이 돌았기 때문에 어 토르가스트 토르가스트 거의 살았기 때문에 대략 7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잿불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혼 잿불로 전설 기억 획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설 나스리아 전설 때문에 막 코르시아 뺑뺑이 돌거나 혹은 나스리아 공차 천년만년 기다렸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제뿔로 전설 기업 획득이 가능하게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리아 전설 먹는 게좀 편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버 기능 공식 추가. 마우스 오버 기능 공식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매크로 안 만들고 마우스 오버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토르가스트 16층까지 개방. 이거 의미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톨가가 숙제가 아니거든? 그동안 톨가가 숙제였던 이유. 톨가가 숙제였던 이유는 뭐냐면, 전설 제작을 위한 잿불이 톨가에서만 떨어져서 그래. 그쵸? 근데, 융제는 어떻죠? 그냥, 존나 퍼줘. 그래서 토르가스트가 이제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사실 16층 개방한 거 크게 의미 없어요. 근데 일단 추가는 했다. 왜냐? 이 톨가라는 컨텐츠 버리기 싫은 거지, 블리자드는. 그래서 일단 추가는 했습니다. 16층까지. 그리고 나이트 헬프 커스터마이징이 추가되고, 흑마 인큐버스, 드루이드 신규 탈것 폼, 주술사 신규 늑정 폼,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새로운 이런 코스메틱들,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드 유저들을 위한 간단한 정리. 야! 그래서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 숙제 뭐냐고. 라는 분들을 위한 숙제 정리. 자, 일단은 새 지역이 열렸어요. 새 퀘스트랑 새 대장정, 그리고 이제 새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됐잖아요. 일단 새 퀘스트, 아새 시스템 그리고 새 평판. 일단 새 퀘스트랑 새 평판 이두개 중요한가요? 새 퀘스트, 새 평판 매우 5호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 코르시아가 확고였던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완화 되었고요. 매우 5까지왜 해야 되냐? 아, 이제 전설 기억 때문에 해야 합니다. 새 대장정 5장에 비행이 열리고 7장에 전설 기억이 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장정 깨야 돼요. 최소 한 캐릭은 대장정 해암. 자. 그셋 시스템. 원생 머시기, 뭐 암호 머시기. 뭐 그냥, PV 유저들은 통째로 걸러도 됨. 치장품이나, 이제 뭐탈 것, 팻, 이런 거 모으는 겁니다. 대충 걸러도 돼요. 아, 근데, 암호 시스템은 약간 해두면 편할 듯? 왜냐면 이제, 우주의 용재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일일쾌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암호 정도는 어차피 해두면 편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평판을 매우 5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어차피 암호를 어느 정도는 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레스 모스티스 정리 평판은 매우까지 암호는 대충 하면 좋고 대장정은 최소한 캐릭은 다 깨야 할듯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고요 지긋지긋한 포르가스 이제 안 돌아도 됩니다 예전에 돌았던 이유 강제 숙제였던 이유 전설 제작에 필요한 이제 영혼 재뿔을 톨가에서만 획득 가능.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 톨가 숙제 강요였는데 이번 시즌 전설 제작에 필요한 우주 용제 아무데서나 획득 가능. 톨가는 그냥 뭐 심심하면 도세요. 아니면 재뿔 부족하거나 용제가 조금 부족하거나. 그럴 때 이제 톨가 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새로 추가된 간수의 시련 모드 새로 추가된 보스런 모드죠. 최소 한 번은 클리어하면 나쁠 거 없습니다. 왜냐? 최초 한 번의 클리어 시 우주의 용제 주기 때문. 최초 한 번은 클리어하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부캐 키우는데 여러 시스템 완화. 새로 나오는 간수의 시련이 탑의 지식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부캐 탑의 지식 올릴 이유 딱히 없어짐. 그리고 이제 전설 기억. 특히 나스리아 전설. 북해 나스리아 전설 매기겠다고 온갖 노가다 했던 때와 다르게 영혼제뿔로 기억 살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되어서 완화 3 영혼제뿔 캐릭터 간 제뿔 이동 가능 완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북해 키우는 게 훨씬 완화되었다 총평 네니아워의 생각 확실히 레이드 쐐기 PvP 유저들이 느끼기에 노가다 양이 확연히 줄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컨텐츠의 전체 볼륨은 크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간수의 시련이 군단으로 치면 마탑 같은 건데 마탑은 대단히 성공적이고 유저들이 호평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9.2도 콘텐츠 양이 많지는 않다 볼륨이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수평 컨텐츠가 혹은 뭐 도전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이 약간 그렇게 컨텐츠가 많지는 않게 느껴지는 게 살짝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노가다 양이 줄었고 부캐 키우기 괜찮아진 건 인정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 숙제 매주 해야 하는 거 딱히 없음 한 시즌 통틀어서 하긴 해야 하는 숙제 매우 찍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한 마디만 첨언할게요 채팅창에서도 지금, 도관 풀업 확고 아닌가요? 라는 거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정정 드리는데, 확고 조건 없어졌어요. 이제 확고 찍을 이유가, 무한 증강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보험템도 사라졌고, 그리고 도관템 평판 조건 삭제가 됐기 때문에, 확고 찍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관 풀업은 어떻게 하냐? 3시즌 쐐기올 20단. 이게 3,000점이었나요? 혹은 검투사, 혹은 올신. 이러면 팔아요. 완전 엔드 컨텐츠로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팝니다. 도관 풀업. 그래서 도관 풀업에 평판 요구 없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쿠키 영상. 블리자드 이 새끼들 9.1을 잃게 내지. 왜 그동안 초까지 내다가 9.2는 개선해서 냄? 라는 거를 제가 그동안 굉장히 자주 들었는데 어, 군단 때도 들었고 벼가 때도 들었고 지금도 듣는데 얘네들은 그냥 특이해요. 원래 초반에 게임을 사람 미치게 내놓고 점점 완화시키는 게 얘네 게임 철학임. 그냥 익숙해지셈.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그냥 그냥 불자식이에요. 그냥. 아니 암튼 9.2는 편할 예정이잖아. 그럼 됐죠. 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영에 네. 관련 이슈 없냐고요? 영에 80이 끝이에요. 뭐영에 관련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영에 끝이고, 그게. 암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